징기스칸 군대, 뭐가 가장 훌륭했을까요? 장비빨이에요. 아, 장비빨. 액션! 그러면 뭐, 와! 하면서 칼 뽑아갖고 막 달려가는.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탱크입니까? 90km로 확 가는데, 기갑 전술 훈련장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붉은 색깔 흙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나. 붉은 색깔 흙이 있는데, 각가지 탱크들이 막 그 옆에 차로처럼 몽골 초원을 달리듯이. 네.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원투로 가는 넓은 기갑 훈련장이거든요. 쫙 가면 옆에 이제 그 뉴클레어라고 옆으로 횡대로 가는 거 이렇게 쭉 밀고 가다 보면 이제 쭉 오고 가고 하거든요. 몽골처럼. 예. 길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 가는 곳이 길이에요. 위용이 대단하겠다. 괜찮죠. 고고고고고 가면. 가는 것도 가는 네. 건데 그 붉은 모래 그 붉은 흙 있잖아요. 바짝 네. 마른 붉은 흙이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치 그 아랍 그 사막의 폭풍처럼 빡 가다 보면은 정말 거기에서 오는 그 짜릿한 희열감이 있습니다. 나도 그거 생각나는 게 몽골에서도 유목민이 말을 타잖아요. 멀리서 뛰어오는데 굉장히 빨리 오면 만화처럼 말이 먼저 뛰어가. 그다음에 한참 뒤에 한참 뒤에 먼지가 뻥뻥을 나요. 비행기 구름처럼. 예, 진짜로 그렇잖아. 근데 90km로 가면 그런 느낌 올 것 같아. 그렇게 쭉 가면서 하다 보면은 희열을 느끼는데 지금도 느끼지만 그때도 느끼는 게 이 전쟁에서 속도가 주는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뭐 칭기스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다들 보병이던 시절에 그들은 다 기마병이었잖아. 그렇죠. 예. 단 한 명도 보병이 없이. 그 세계사를 바꾼 여러 가지 전쟁 중에 보면 속도가 굉장히 그 민감하게 좀 그렇죠. 속도를 잡은 자가 전쟁을 이기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근대에서 역사를 바꾼 그 전쟁을 보면은 이 속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한테 굉장히 비극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북한군이 남침할 때 군대의 행군 속도 뭐 차량을 이용하던 뭐 기갑 말을 이용하던 뭐든 그렇지. 그 군대가 얼마나 왔느냐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그때 남침할 때 1일 10km로 왔다고 합니다. 아, 남진을 1일 10km씩 계속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조금 늦게 개입했는데 중공군은 그때 20에서 30km 하루. 하루에? 남침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균 한 15km 정도로 오히려 북한보다도 마음이 더 급했어. 왜냐하면 더 빨리 더 빨리 해가지고 미군이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먹어버려야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때 부산 딱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전술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술적으로는 일단 머리를 잡아라. 머리만 잡으면 게임 끝. 그래가지고 얘네가 부산 딱 들어오자마자 하루에 한 22km씩 주파를 합니다. 그 우리 영화 보면 긴 그 부대 소대 뭐 이런 마크 막 문양 그 사쿠라처럼 막 해가지고 그거하고 막 뛰잖아요. 일본 병사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최대한 빨리 한양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칭기스칸 전법인데. 그치? 이 머리만 바꿔버리는 거지. 그쵸, 밑에 그쵸. 있는 병사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위만 딱 바꿔버리며. 그거만.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이 한양까지 오는데 20일이 걸렸다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22km 이렇게 오면. 하루에 22km씩 주파를 해갖고 딱 400km. 20일 만에 한양에 딱 들어왔다 그러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 제1사단이 평양으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수복 이후에. 그렇죠. 예. 그때는 제1사단이 하루에 25km.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좀 반대가 됐는데 미군 제1 뭐 기갑사단이나 이쪽이랑 뭐 연합군이나 여기는 1일 평균 18km 그 북진을 했다. 천천히 가는 거지. 그 그렇죠. 친구들은.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우리는 빨리 해서 수복하고 싶고 여기는 보급 부대랑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그런 게 있었고. 더 빠른 데는 이제 그 로마 병사들. 로마 병사들은 하루에 한 33km. 걸어 다니는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5화열 맞춰가지고 33km는 예.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로마 군사들은 방패와 그리고 검을 가지고 있고 예.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완전 군장을 했을 때 40kg가 나온다 그래요. 40kg를 메고 1일 군화도 아니잖아. 그렇지. 샌들 같은 슬래퍼 같은 거잖아. 예. 묶어진 그거, 슬래퍼. 그거 신고 1일 그 33kg를 오. 주파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나폴레옹의 프랑스 육군. 하루에 40km. 그 산악지대 넘어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니지? 나는 그냥 걸어서도 40km 못 가잖아.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침공할 때인데 게다가 나폴레옹이 어디 출신이에요? 프랑스 출신이지. 프랑스 출신인데 그 병과가 포병 장교 출신이잖아요. 포병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전술을 할 때 포병이 없으면은 불안한 거야. 네. 가장 우수한 포병이 있는 곳에 승리의 여신은 입맞춤한다 막 이런 말을 네. 할 정도로 포병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 오스트리아 딱 갈 때 거기 삐죽삐죽한 돌이 많거든요. 저희도 행군할 때 많이 다치는 게 우리나라처럼 동그란 돌이 아니라 삐죽삐죽한 돌이 막 깨져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돌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발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다치는데 그때 포병의 중요성을 딱 알고 나폴레옹이 물론 되게 우수한 점이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포병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때 이제 포병이 오하열 해가지고 버버벙 쏘면은 그렇지. 포가 날아오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촘촘하게 쏘진 않잖아요. 병사들이 쫙 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공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 오른쪽으로 온다 그러면 막 왼쪽으로 가고 막 눕기도 하고 이러면 그 포에 맞아서 죽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나폴레옹은 딱 머리를 썼지. 야 포 묶어. 그래서 좌우 중간으로 해가지고 포를 딱 쏩니다. 그래가지고 십자 포화를 해요. 그냥 오하열로 쏘는 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집중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가다가 포들이 끽끽끽끽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면 이건 공포심이 극대화가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 육군이 하루에 40km 행군을 그렇죠. 했었다. 네. 자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네, 두 개나 남았어요. 아직도 40km 이상을 가? 그렇죠. 네, 그럼 두 개가 남았어요. 네, 하나가 또 어디예요? 나는 1등은 알아 무조건. 1등은 당연히 알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우리의 또 자, 형님. 그 다음이 네. 징기스칸 군대입니다. 2위라고요? 징기스칸 군대. 어. 징기스칸 군대가 아, 좌절. 호라즘 제국 정벌을 갔을 때 네. 1일 134km. 그렇지, 134km. 말 타고 말이 갈 수 있는 전속력으로 가는 거죠. 진짜 이건 예. 미친 속도감이에요. 패하 예.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걸 있는 어떻게 동안에, 한단 말이냐. 그동안에 들어와. 누가 한 명 들어와. 패하 어디를 통과했습니다. 야 조금 전에 여기 통과했다며.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134km면 그런 정도지. 혹자는 네. 호사가들은 그때 네. 그 황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인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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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뜻대로. 왜냐면 자기네가 뭐 할 게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있었고. 자 마지막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모르겠네. 칭기스칸이 2위가 되고 나니까. 2위? 아니 1위가 칭기스칸의 다른 전쟁이겠다. 내 느낌이에요. 예. 맞아. 아 그렇죠. 1위가 예. 바투의 그 유럽 원정군. 아~ 그때가 154km, 한 55km. 155km? 와, 진짜 미친. 150km를 하루에 주파를 했어요. 바투가 그 칭기스칸의 손자잖아요. 네네. 큰아들의 큰아들. 네네. 손자인데. 그때 러시아 원정. 그렇죠. 수베테이 장군과 함께 갔던. 아, 그 원정이 155km 네. 역사적 1위를 차지했군요. 근데 이게 전투에 관련된 건데, 이 파발, 소식. 그렇죠. 역참제. 역참제를 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km도 주파해요. 그렇죠. 안 자고. 이란에서 나오는 과일이 네. 그 다음 날 쿠빌라이칸 북경에 도착을 했다. 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란에서 예.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 다음 날 저녁에 쿠빌라이의 밥상으로 올라간다. 지금 UPS보다 훨씬 예. 더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드론 배달 DHL. 거의. 예.
그거죠. 와. 아, 근데 유럽 언정, 그 칭기스칸의 손자 때지만, 네네. 그 유럽 언정은 대단한데요. 155km면. 아, 그때 러시아는. 예. 어림도 없어. 예. 야, 걔는 초원에서 살던 애들이지. 그렇지. 야, 걔네가 여기까지 오려면 그 혹한의 그 시베리아의 이 벌판을 뚫고 와야 되는데, 걔네가 여기로 어떻게 와? 나폴레옹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겨울 추위를. 나폴레옹도 그 겨울 추위에 그 무릎을 어쩔 그렇죠. 수 없이 꿇었는데 뭐다 뭐다 야 그냥 저 안심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때 딱 하죠. 그렇지. 폐하. 봄이 돼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말의 발목을 상하게 합니다. 아 지금 갑시다. 그냥 지금 가시죠. 아 그래? 그럼 지금 갈까? 그렇지. 그럼 우리 말들 먹을 건 어떻게 해야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 말들은 앞발로 뿌리까지 캐먹는 그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눈 속에서 이걸 캐먹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갖고 이빨로 히히히 해갖고 뿌리까지 뽑아먹죠. 예. 그 몽골 말은 아라비아 말은 예. 건초, 고급 건초나 이런 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몽골 말들은 자기 그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진짜 몽골말이 가지는 아까 우리가 장비빨 이야기했었는데 장비빨이에요, 진짜. 이 최고의 장비빨인 것 같아요. 얘들이 몽골말은 정말 작다는 거 하나 빼고는 그래서 내가 말을 타면 개를 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원에 소문이 돌았죠. 그렇죠. 어떤 한국 사람이 개를 타고 다닌다. 그거 하나만 문제지. 사실은 정말 오래 뛰지. 앉지치고 오래 뛰지. 그리고 어느 어려운 자리,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도 정말 잘 싸우잖아요. 진짜 자기 할 일 다 하고. 몽골 말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장비빨의 왕이다. 그래서 그 미국 특수전 사령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선호하는 차량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보통 특수전을 행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방탄이 있고 막 이런 차량을 선호할 것 같은데 핫지나 그 우리 있잖아 그거 험비? 험머인가? 험비인가? 험비. 그러니까 옆으로 개구리처럼 생긴 거 납작해가지고 예. 그 집차 그렇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차 같은 예. 그거 옆으로 안 넘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 아니에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선호하는 차량은 예. 버기라는 차량입니다. 버기. 근데 이 버기라는 차량은 SUV와 약간 오토바이의 중간 산악용 오토바이의 한 중간쯤 되는 차량이에요. 조그만한 거네. 작지.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마이애미 그 빛이 길잖아요. 네. 거기에서 레저용으로 썼던 차량입니다. 우리 사바리 같은 거잖아. 알 거야. 사바리인데 사바리. 안정적으로 납작 깨구리처럼 납작하고 그리고 문이 없어. 다 골조로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마 우리 그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실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특수전에서 사용을 하지? 라고 하는데 이 차량의 가장 강점이 전천후입니다. 전천후고 속도가 빨라요. 그 강판으로 방탄이 되어 있는 건 속도가 늦으면 언젠가 그 알라의 지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RPG 퉁 하면 이게 맛 가거든요. 우와 스트레오 스트레오. 근데 얘는 너무 빨라가지고 알라의 지팡이가 얘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천천으로. 그래가지고 웅 가는데 놀라운데 사바리는 빨리 가면 이렇게 코너 돌 때 넘어지잖아. 그걸 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구리처럼 엎드려가지고. 쫙 납작한데 예. 이게 엔진이 2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마력수도 아까 우리 그 우리가 제가 프랑스에서 탔던 탱크 예. 그게 280마력. 근데 그러니까, 이 쬐끄마가놓고 그 그냥 골조만 있는 차량이 예. 2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겠네. 그러니까 주파력과 그 험지, 늪지대, 사막, 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는 사막이라고 하지만은 돌산이잖아요. 돌 사막이라고 해야지. 예. 사막인데 우리가 아는 고운 입자의 모래가 아닌 거기도 바바바바박 하면서 다 치고 다니고 하니까 특수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지. 후방공, 교란, 네, 뭐 요인 암살, 증거 확보, 그 다음에 뭐 주요 지점 거점 타격, 그 다음에 그 본대가 오기 전까지 방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차량이 방탄, 무겁고 이런 차량이 아니라 아무런 그 문도 없어요. 문도 없어. 그냥 골조만 있는
버기라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마이애미 비치에서 다녔다 그래갖고 뭐 비치 버기 이렇게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 버기라는 차량이 미국의 특수전사령부에서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데 날렵하고 어디나 갈 수 있고. 이게 몽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말을 딱 말하는 거네요. 그래요. 그 아까 나폴레옹 군대 행군 속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폴레옹 육군. 예, 육군 하다 보니까 궁금한데 외인 부대, 프랑스 외인 부대는 얼마나 갑니까? 저희도 전통적으로 한 40km 정도. 뭐야, 지금 20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는 거야? 40km 해 보세요. 아니, 나는 우리나라 특전사 잠깐만. 우리나라 특전사분들이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특전사분들이 천리행군 할 때 예. 하루에 그 44km 주파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훈련 때 평소에는 한 40km입니다. 특전사도 인간이 하루에 40km를 주파한다라는 건 기계의 도움 없이 발로만 한다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은 당시에 기마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원이 기마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도를 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놀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3일 동안 런드막시라 그래가지고 런드막시, 런드막시 무조건 3일 안에 120km를 주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칭기스칸 군대 왜 강했는지 이걸 프랑스 외인 부대 특수부대의 눈으로 한번 칭기스칸 군대를 봤습니다. 네. 이 장비빨. 저는 운동할 때나 장비빨 알고 있었지 군대에서도 전쟁 중에도 장비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사실은 뼈저리게 느꼈고 오늘 너무 이야기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 다음 시간을 계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죠. 아유,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칭기스칸 군대의 그 속도, 말을 이용한 기마병들의 가공할 만한 속도와 지구력과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